자, 여러분에게 노트를 공유했는데, 공유한 노트가 잘 보이시는가요? 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그 비디오를 오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했던 그 공부를 이제 그 연이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초지보살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초지보살이 그 되어지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죠. 그네 가지 조건이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 중생들을 연민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중생들을 왜 연민스럽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중생들이 고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중생들이 어떠한 고통에 빠져 있느냐 하면 자, 유식의 접근 방법은 조금 달라요. 유식의 접근 방법은 잠재의식, 다시 말해서 알라야식의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씨앗, 비자, 혹은 그런 여러 가지의 정보들, 혹은 프로그램, 이런 것이 투사가 되어서 이 바깥의 외경에 어떤 사물이 실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이 원인이 되느냐? 알라야식, 잠재의식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기억들, 잠재의식의 정보들, 그런 것이 투사가 되어서 바깥에 세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 세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부처님이 바라보았을 때는 연민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공에 구름이 떠 있고 그 구름에 집이 있고 가족들이 사는데 그 구름이 흩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구름 안에 있는 가족들과 세계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부처님에게는 중생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구름이 모여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세계는 발생한 적도 없고 소멸하는 것도 아닌데 다만 어리석음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집착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 우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중생들이라고 보았을 때 그런 중생들이 안쓰러워서 그런 중생들에게 바른 깨달음을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실재한 것이 아니고 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기억의 투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몰라서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들에게 안쓰러움과
연민심이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을 꿈에서 깨게 해주고 싶은 그런 강렬한 열망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중생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나까지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공성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그 꿈으로부터 깨워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발보리심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민심과 발보리심과 열 가지 10대 서원, 그리고 공성에 대한 깨달음,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초지보살이 되는 조건이 된다라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어제 그 공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남겨두었죠. 왜냐하면 이것은 섣불리 건드리면은 앉는 것만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컨디션 좋을 때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성에 대해서 논해보려고 하는데, 이 공성은 여러분들 우리 그 각 종파마다 공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초기 불교에서 여러분들은 공은 다루지 않은 줄 알지만 초기 불교에서도 공을 다루고요. 그리고 서릴체이부, 다시 말해서 우리 아함경으로 내려온 아가마에도 그 공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주 자주 언급해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무상고 무아를 주로 말한다면은 무상고 공무아를 서릴체이부에서는 벌써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서릴체이부와 초기 불교의 공에 대한 설명 방법과 중간학파의 공에 대한 설명 방법, 유식학파의 공에 대한 설명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논문을 쓰시는 분이 있으면 각 학파의 공에 대한 설명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논문을 쓰는데. 자, 그러면 초기 불교의, 지금 우리는 이제 화엄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십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학파에 속한다. 인도에서는 유식 불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본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유식 불교에서 바라보는 공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유식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뭐냐면은 삼계의 유심이라고 해요. 삼계의 유식은 산스크리트로, 삼계는 트라이다투까라고 하고요. 요거를 적어주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적어주도록 하죠. 삼계는 뜨라이, 어우 속도가 늦어졌네. 뜨라이 다하 뚜까, 뜨라이다 뚜까, 삼계 찌따 마음, 마트라 오직. 그래서 이 트라이다투카, 삼계는 오직 마음이다 라고 유식의 캐치프레이스죠. 삼계는 유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여기에서 마음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알라야 윈냐나, 우리에게는 아레야식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알라야 윈냐나, 알라야식이고요. 그 다음에 알라야식을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잠재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잠재의식의 여러 가지의 기억들,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 잠재의식이 투사되어 가지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계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요즘에 양자역학에서 홀로그램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홀로그램.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단 영화관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관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전쟁, 사랑과 전쟁을 만약 전쟁과 평화를 만약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영화관의 스크린 안에서 전쟁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전쟁하는 모습이 어쩔 때는 실감이 나다가도 실감이 안 나는 것은 평면적이기 때문에요. 인체, 우리 존재하는 것은 입체적이지 평면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을 입체영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그 입체도 우리가 사실이라고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 가서 만져보면은 안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입체로 보이는 것을 홀로그램이라고 해요. 자, 거기에다가 터치업을 홀로그램. 아, 우리가 손으로 가서 만지면 우리는 사과를 만지면은 사과의 촉감이 있고, 그 다음에 비단을 만지면 비단의 촉감, 그 다음에 꽃을 만지면 꽃의 촉감이 있어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투영을 해서 비단, 사과, 그 다음에 꽃, 각각의 그 촉감이 느껴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영사기에서 뒤에서 쏴 올린 그런 가현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양자역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터치업을 홀로그램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똑같은 말이 삼계 유심, 이 삼계, 욕계, 세계가 무색계라고 하는 것이 잠재의식의 투사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터치업을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계는 실제로 외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잠재의식에 투영되어진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현상세계가 이 팔식과 여러 개념들과 기억들이 투사되어서 나타난 그런 이제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도 그렇고 유식의 수행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어떤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보는 주체가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놈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맞죠. 보는 자, 보는 놈.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상분이라고 하고 보여지는 대상을 보여지는 대상을 상분이라고 하고 보는 주체를 견분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유식에서 보는 주체가 무엇이냐? 유식에서 보는 주체는 제팔 알라야식이에요. 그러니까 제팔 알라야식이 보는 주체고 그다음에 기실론에서는 제7식이 보는 주체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7식과 8식이라고 하는 것은 체와 용과의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7식의 체가 되는 것은 8식이에요. 자, 그래서 8식이 견분이고 보여지는 그 대상들을 지금 이것은 이제 중변 분별론에 의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식에도 여러 학파가 많거든요. 중변 분별론 마디야 안타 비바가 사스트라라고 하죠. 이 중변 분별론에 의하면 보여지는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 5식, 6식, 7식까지도 전부 다 상분으로 놓고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저 대상인 외계도 그러니까 욕계, 세계, 무색계라고 하는 객관적인 세계까지도 전부 다 상분으로 그렇게 놓게 돼요. 자, 그래서 견분과 상분으로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 5, 6, 7식 그리고 이 보여지는 세 개까지는 무엇이 투사된 것이다? 그것은 알라야식 제 8식이 투사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식의 이제 그런 이제 법이죠. 유식의 이제 법상이죠. 자, 그래서 이 견분을 이 잠재의식을 잠재의식의 여러 가지 기억을 나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그렇게 나라고 집착하는 것,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제7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의 기억들을 나라고 굳게 믿으면 그것을 제7식, 아예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여지는 세계를 나의 것이라고 믿으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법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팔식을 나라고 집착하면은 아집이고, 그리고 보여지는 세계 상분을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면은 법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집과 법집 이 두 가지가 유식에서 다스려야 되는 수행 방법, 중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거를 다스리는가? 가행위에서 수행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다스리게 되죠. 자, 가행위에서 이제 그걸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가행위를 이제 난정,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살짝 제가 추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기초부터 다 얘기하려면 너무나 벌키, 너무나 커버리기 때문에 본론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유식에서 난정인 세제일이라고 하는 네 가지 가행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난위에서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우스나 아바스다라고 하죠. 우스나 아바스다, 난위. 그 난위에서 수행을 할 때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자, 그것을 한번 잠깐 먼저 난위의 수행을 말하기 전에 그거부터 얘기할게요. 이 세계를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이 세계를 산스크리트 용어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vastu라고 그래요. vastu. vastu는 그냥 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세간이에요. vastu. 그 다음에 이 세간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다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존재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식하는 방법론이 다 각각 사람들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식이에요. 인식을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니미타예요. 인식을 할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표상이에요. 자, 이 표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모양을 봐요. 혹은 제가 사과를 본단 말이에요. 자, 그 사과를 보게 되면은 무엇이 사과를 보냐? 안근이 사과를 보아서, 사과를 촉해서 안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사과라는, 사과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이미지와 그 다음에 사과를 아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사과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나의 눈에 그렇게 인식된 것이 안식이에요. 자,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과와 나의 눈에 인식된 사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잠자리는 눈이 뒤집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사물이 우와 아래가 거꾸로 보인다고 해요. 자, 사과가 뒤집어진 모습으로 보이겠죠. 사람도 뒤집어진 모습으로 보이고. 그러면 바깥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든 간에 잠자리에게 인식되어지는 것은 그 뒤집어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 그것만이 대상이에요. 세계가 어떨지 할지라도. 자, 그래서 인식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니미타, 표상이에요. 그 사람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 그런데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되어진 그 표상을 자기의 기억에 한번 리컨펌, 한번 재확인을 해줘야, 그래야만이 아,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름 혹은 개념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을 나마라고 해요. 개념. 자, 그래서 우리에게 유식에서 바라봤을 때 존재하는 것들은 vastu, 세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니미타, 표상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잠재의식에, 알라이아식에 기록되어 있는 나마, 개념, 이 세 가지들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유식에서 다스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vastu, 니미타, 나마가 되는 거예요. 요것을 가행위에 수행해서, 가행위에 수행해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다스리는 것이 유식의 수행이다. 공관이에요. 자, 어떻게 다스리게 되느냐면은 여기에 난위라고 하는, 난위라고 하는 이미 이 난위가 있어요. 이 난위에서는 vastu가 오직 니미타이다.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경험되어진 표상일 뿐이다 라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유식에서는 이거는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반드시 질문을 해주세요. 이 바깥에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내 마음에 인식되어진 것, 그것을 떠나서 세계를 말할 수가 없다. 인식되어진 것은 니미타, 표상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 vastu는 니미타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어디의 수행이냐 하면은 난위의 수행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어머니나 아버님이나 친척이나 은사스님이나 사형제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실제로 바깥에 존재하는 그런 세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나의 인식의 그런 사고라는 개념만이, 표상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관하고, 그래서 이 세간의 존재를 부정을 하고 오직 표상들의 집합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정의에서의 수행을 할 때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정의에서는 자, 표상, 이 표상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가? 이 표상은, 표상의 원인이 외부에서, 외부에 존재하는 물질에게서 온 것인가? 아니면은 내 내부에 있는 알라야식, 잠재의식이 투사되어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초기 불교나 그런 데서는 여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지만, 유식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표상은 외부의 사물에 의해서 표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잠재의식에 있는, 나의 잠재의식에 있는 개념에 의해서 그 개념들, 잠재의식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의해서 이 표상이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그래서 산스크리트로는 까라나라고 하는데, 이 표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외부의 사물이냐, 내 안에 있는 식인가, 내 안에 있는 분별인가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개념들이 그 표상으로 투영된 것이다. 그래서 까라나, 직접적인 원인을
내 내부에 있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이 정의의 수행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면 이것은 나의 잠재의식에 있는 알라의식에 있는 개념들이 그렇게 보이게 한 것이지 외부에 실제로 그런 안 좋은 환경이 없다 환경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을 치거나 영향을 받는 일은 굉장히 적고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분별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질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수행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인위의 그런 이제 수행에서 난정인으로 나아갈 때 인위의 수행은 무엇이냐면은 이 개념들이 뭉쳐진 것을 나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개념일 뿐이지 거기에 나라고 하는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인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들은 나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간과 개념과 표상과 이 모든 것은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에 의해서 왔느냐 하면은 개념에 의해서 왔는데 만약에 세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의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또 실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깥에 있는 대상은 개념의 투사물이라고 보았고 마지막 세제 1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왜 안 써죠? 세제 1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나의 개념들이 세간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개념마저도 실체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세간이 실체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개념마저도 실체가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세간과 개념 양쪽이 몰록 공하게 되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세간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나의 잠재의식 알라야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공하다고 보는 것이 세제 1위고 이 세제 1위에서 바로 통달이라고 하는 보살 초지 환희지에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한 학기를 계속 듣는 그런 학인들이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가 지나갔고 이제 오늘 하면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이 공에 대한 것을 펼쳐놓고서 하루 이틀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유식의 공을 깨닫는 방법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혹시 지금 유식의 공을 깨닫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우리 대면하는 그 스님이나 혹은 비대면하는 스님들 중에서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를 키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질문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5. 1-5는 자,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깨달은 그런 이제 초지보살이 여러분들은 됐어요.
자, 초지보살이 이제 되었는데, 그럼 초지보살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를 이제 보았을 때, 이 환희주의 수행은 육바라밀 혹은 십바라밀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보시바라밀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서법이라고 있어요. 그 사서법이 보시, 애어, 그 다음에 동사섭, 이행이라고 하는 보살의 네 가지 수행했는데, 네 가지 수행 중에서 당연히 여기에서 보시 수행. 그래서 사서법 중에 보시, 육바라밀 중에서, 십바라밀 중에서 보시의 수행을 강조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다나 파람이따예요. 자, 그래서 파람이따, 파람이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바람 플러스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피안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 혹은 모든 유의법이 해체된 무의 세계, 그렇게.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 to go의 이제 과거분사로 되어서 가버린, 뭐뭐 되어진 과수분이죠. 그래서 피안으로 간,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의 열반 피안으로 간, 그래서 가는 방법이 바로 빠라미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를 통해서 피안으로 가게 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보시 바라밀. 그래서 보시 바라밀은 저 무의의 세계로, 열반의 세계로 가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환희지에 있는 그 보살은 이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환희지의 그 보살은 벌써 무아, 온 무아와 온 계공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중생을 위해서 사는 거죠. 중생을 나를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번뇌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와 중생을 같이 하나로, 그래서 동체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중생들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 바로 초지의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계 육천 중에서 타화락 자제천, 지금 이 경을 설한 곳이 타화락 자제천 세계인데, 타화락 자제천의 그 천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의 기쁨을 내 것으로 삼는다. 자, 한문으로 보세요. 타, 화락. 그래서 타인의 타자에다가 화락, 즐거움을 자제, 나의 것으로 자제하게 활용하는 것이 타화락 자제천이에요. 그래서 욕계 육천에서부터 벌써 남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과 동일시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를 받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을 하고, 첫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보시의 공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령 내가 보시를 할 때 인색한 마음을 했거나, 아니면은 화가 나서 주기 싫은데 억지로 주었거나, 그 다음에 내가 그 보시의 그 과보를 받기 위한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시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이 그 보시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만큼의 그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 과보를 받기 때문에 보시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무주상 보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주상 보시가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것을 꼭 하지 않더라도 보시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가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 보시를 하면은 좋은 점은 어떤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고 물질에 대해 과보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보시를 하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성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촉발되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능성의 문이 열려져 있는 보시의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보시를 했을 때 그 느껴지는 즐거움이 보살과 중생이 다르죠. 자, 보통 중생들은 그 보시한 과부가 돌아왔을 때 즐거움을 느끼죠.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른들도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놈은 양심이 없는 놈이다. 얘기를 들어보면 저놈은 저렇게 많이 받고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양심이 없는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뭔가를 주면 뭔가의 대가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인과 범부의 차이점은 성인이 즐거울 때는 보시하는 그 순간에 기쁨이 생기고 중생들은 보시의 과보가 나에게 돌아올 때 기쁨이 생긴다. 그래서 같은 기쁨이지만 기쁨을 느끼는 그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칭보살은 뭐라고 찬드라키르티는 찬드라키르티 띠가 여기에 어제 밤에 작업하고 하니라고 단어 틀린 것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월칭보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다른 그 지옥 중생들의 고통과 비교해 봤을 때 보살들이 몸을 잘라서 보시하는 것은 훨씬 가볍기 때문에 보살 초지보살이 이 월칭보살이 쓴 입중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있어요. 이건 티베트로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 티베트 입중론에서 제가 이제 바라나시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거기에서 여러 그 티베트 교수들 사이에 몇 가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기본적으로 입중론에서 초지보살이 되면 자기의 몸을 잘라주면서도 아주 기꺼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두 개의 학파 견해가 갈라지더라고요. 티벳에서도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삭기야 학파하고 또 다른 하나는 겔룩파예요. 겔룩파하고 그 다음에 삭기야 학파하고 견해가 달라지는데 삭기학파는 이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초지보살 정도 가지고는 아직 몸이 잘라질 때 그런 기쁨을 아직 느낄 정도는 안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말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면은 금강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금강경에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부처님께서 가리왕 그 시절일 때 가리왕이 원래는 깔린가예요. 깔린가국 사람이었을 때 깔린가국의 왕이었을 때 몸이 잘려지는 그런 이제 고통이 있으라도 화를 내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때 인욕바라밀을 설명할 때 그런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월칭보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지보살이 되어서도 자기 몸이 잘려질 때 지옥의 고통에 비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뻐한다. 자기 몸이 잘려져서 남에게 보시를 할 때 그래서
이제 보통 식인종은 아닐 테고 짐승들에게 자기 몸을 잘라서 보시를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겠죠. 자기 몸을 잘라서도 보시를 할 수,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몸 밖의 것이야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보시를 강조하죠. 보시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법보시와 재보시와 무예시가 있죠. 요거는 통과할게요.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세간의 보시와 출세간의 보시, 요건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를 할 때는 세 가지가 있죠. 보시물과 보시물을 받는 대상과 보시를 하는 자. 그래서 삼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 셋 중에 어느 하나에 집착함이 있으면 그러면은 세간의 보시, 그 다음에 그 셋 중에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으면 출세간의 보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초지보살은 출세간의 보시냐 세간의 보시냐라고 할 때 입중론에서 월층대사는 뭐라고 얘기하면 세간과 출세간의 보시가 동시에 존재한다. 누구에게? 초지보살에게는.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선종의 상태와 동중의 상태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보살을 초지에서부터 십지까지. 선종에 들었을 때는 이 보시물과 보시하는 자와 보시 대상이 공하다라는 것을 초지보살도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역경계가 오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동중의 상태가 되면 보시물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좀 있고 인색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를 받은 대상이 내가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또 달라고 하면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를 하면서 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남에게 베풀기만 해야 되지? 이런 탄식이 나오기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삼매에 들어서 보면 그 삼매에서는 오온이 다 공하고 그런 마음이 없지만 동중에서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정중과 동중이 각각 다른데 정중에서는 출세간의 보시, 동중에서는 세간의 보시를 하게 되는 것이 초지보살이다 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것은 공성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세간의 보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시 바라밀이, 보시와 보시 바라밀이죠. 세간의 보시는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출세간의 보실은 보시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자, 그러면은 보시와 보시 바라밀의 차이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보시 바라밀은 내가 그 어떤 보시를 하면 그 보시에 대한 대가가 누구한테 갈까요? 나에게로 돌아오죠. 나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나에게로 돌아올 것까지 미리 그거를 남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시의 공덕의 과보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회향하는 거. 자, 이것이 첫 번째 보시 바라밀의 그 바른 보시 바라밀이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그 보시 바라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보시를 할 때 부처를 이루기 위한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공산륜 청정, 보시자 보시물, 그 다음에 보시받는 대상이 본래 공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보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생에게 회향하고, 이 세 가지를 갖추면서 보시하면 보시 바라밀을 바리밀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하면 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와 보시 바라밀의 차이점,
바람일은 아까 말했죠. 빠람있다라고 했죠. 빠람있다. 피안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피안으로 가게 하는 것이 보시바람일이에요. 그래서 출세간의 것이 보시바람일이고 보시를 해서 그 공덕을 받아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보시가 된다. 그래서 보시와 보시바람일의 차이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환희지의 보살은 열 가지 행상을 잘 알아야 한다. 초지보살이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초지보살은 열 가지 행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열 가지 행상을 잘 알아야 되느냐면 이제 여기에서 십지에 이를 때까지의 여러 가지 행상과 성취와 가보, 그 다음에 십지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다음에 장애물들을 미리 닦아내는 거예요. 자, 저기 우리 수월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환희지는 열 가지를 잘 알아야 한다. 환희지 보살은 보살의 여러 행상, 성취. 자, 잠깐만요. 수완스님, 지금 우리 학인스님이 읽는 것이 잘 들리는가요? 한번 대답해 줘보세요. 왜 소리가 전혀 안 들리죠, 수완스님? 그러면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다른 분들도 전부 다 먹통이네. 잘 들리면은 원을 그려주시고 안 들리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아, 오케이. 자, 계속 읽어주세요. 보살의 여러 행상, 성취, 과부에 대하여 잘 알아야 보살 십지에 이를 때까지 어떠한 장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카라반이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큰 도시로 나아갈 적에 먼저 길 위에서 발생하는 위로움과 손실, 길의 경로의 특징과 길의 경로에서 쉴 곳과 안 좋은 점, 길이에서 할 작업과 음식의 만들 곳 등에 대하여 출발 전에 잘 알아야 하는 것처럼 초지보살은 보살지의 장애와 재치법, 보살지의 성취와 무너짐, 보살지의 행상의 결과, 보살지의 파악과 익힘, 보살 각지의 청정함, 보살지에서 보살지로 올라감, 각각의 보살지에 머무는 것, 보살지들 사이의 차별적인 암, 각각의 보살지에서 퇴진하지 않은 등 일체의 보살지를 청정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열애지에 드는 것까지를 모두 잘 알아야만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비유를 어떻게 드느냐면은 십지경에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카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을 건너가는 대상의 우두머리를 카라반이라고 해요. 주로 이제 카라반들이 하는 일들은 이제 이쪽 지역에서 귀중한 물건들을 그것을 실어다가 저쪽 다른 지역으로 가져다가 팔면서 커다란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대상의 무리들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먼저 이 대상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아주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대상은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디가 도적들이 출몰하기 쉬운 곳인지, 자, 가다가 음식을 먹을 만한 곳이 어디가 있는지, 그 다음에 길의 사정은 어떤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 대상의 리더들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초지보살이 십지보살이 될 때까지의 그 기간은 굉장히 멀고 길기 때문에 그 십지에 도착하기 전에 첫 번째로는 보살의 각 보살지의 장애가 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어야 보살지가 각각 성취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살지의 그 모양과 그것의 과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살지를 익히는 방법, 보살각지에서 어떠한 번뇌가 청정해지는지, 그 다음에 이 보살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보살지에서 이지로 올라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지에 올라가는지, 각 그 보살의 첫 장에 열 가지씩의 찌따사야 마음가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각 보살지로 올라가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보살지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서 충분히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익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각 보살지에서 어떠한 차별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보살지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으려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열의 지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언제 알아야 되냐면 초지보살이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을까요? 이 초지보살이 저절로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경전과 부처님을 직접 배웠거나 아니면은 보살들에게 아니면은 경전을 통해서 스승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 원죄의식을.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하는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데, 다른 지식을 갖는 데는 경전을 보면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각 현재 초지에서부터 십지까지의 모든 모양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십지 보살들에게 설한 이 법을, 이 일생보처들에게 설한 법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은 이해할 수 있대라고 그 믿는 그 용기가 한국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런 그 오만함도 있고. 절대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십 년, 수백 년 공부한 사람에게 자세하게 묻고, 여기에서 묻고, 저기에서 묻고, 저 스승에서 묻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서 배워야 돼요. 그냥 다리 틀고 앉아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고속도로로 뚫려갈 거야. 나는 그냥 그 자동차에 비행기 탄 누구처럼 그냥 앉아만 있으면 저절로 불지까지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미신과 믿음들이 우리 그 한국 불교에는 수두룩한데, 그래서는 안 되고, 지금 여기에서 환희지에 든 사람은 자세하게 지금 열 가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초지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지가 이제 이구지인데 산스크리트로 비말라 부미라고 그래요. 말라라고 하는 것은 더스트, 때, 더러움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몸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때와 더러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 가지의 불선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위라고 하는 것은 separate from, 그래서 더러움으로부터 제거되는 그런 부미, 경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한문으로서 이구지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이구지에서는 주로 이제 하는 수행이 무엇이냐면은 10가지, 10가지 계의 실천과 과보에 대한 고찰이에요. 여기서 말은 10가지 계라고 하는 것은 십선법과 십악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수경에 나오는 10가지 선과 천수경에 나오는 십악 참회할 때 그 십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계바라미를 강조한다. 자, 초지보살은
보시바라미를 강조하고 이지보살은 지게바라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왜 이구지라고 하냐면은 부도덕한 불선법에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이구지라고 하는 거예요. 개를 통해서 개의 과보와 보시의 과보는 각각 달라요.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이 천상과 지옥에 태어난다. 보시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개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개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그런데 천상이나 아니면은 짐승으로 태어났는데 못 먹고 비루하고, 천상에서는 세력이 없는 것을 말하죠. 세력이 없고 짐승으로 태어나서 못 먹고 비루하고, 인도에 있는 그 들개들 보면은 매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막 그냥 정말 버겁게 그렇게 온몸에는 부스름이 막 그냥 잔뜩 나 있는데 몸에는 뼈만 앙상하고 하루하루 먹을 것을 찾아서 정말 고통스럽게 그 헤매는 개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개들, 이런 개들은 개를 안 지켜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 보시를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못 먹는 그런 이제 그 개, 내가 아는 어떤 그 싱가포르의 그 보살님의 그 개는 보통의 중류 이상의 사람보다도 더 화로운 그런 삶을 그렇게 누리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것은 이제 개로 태어났는데 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개로 태어났다. 아, 개를 좀 잘못 지켰다. 그런데 호화롭게 생활한다. 보시를 전생에 많이 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의 가보와 그 다음에 지게의 가보, 이 두 개가 조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악을 실천하는 강약에 따라서 이제 세계가 결정이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구지, 십계의 실천과 과보에 대한 고찰. 아니, 여기에서부터. 악법과 선법. 악법과 선법을 실천하는 강약에 의해 또 세계가 결정된다. 심한 악행의 결과는 지옥 중생이고, 중간 악행의 결과는 악귀이며, 작은 악행의 결과는 축생이다. 작은 선행의 결과는 인간이며, 중간 선행의 결과는 아수라이고, 큰 선행의 결과는 천상이다. 무엇에 대한 악행인가? 세 가지 신업, 네 가지 구업, 세 가지 의업의 열 가지 악행. 자, 우리는 그 육도를 이 십지경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 하면은 악법과 선법, 십불선법과 열 가지의 그 선법은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에 강중약, 강중약으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십악을 강하게 지으면 지옥, 중간 정도는 악이, 악인가요? 축생인가요? 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은 악행은 축생이다. 그래서 축생을 악이보다 더 높게 봐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십악의 반대가 십선이죠. 이 십선을 가볍게 하면 인간이고, 아주 중간 정도로 하면 아수라고, 아주 크게 십선을 지으면 그러면 이제 천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십선과 십악과 이 십지경에서 말하는 십선과 십악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 십악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 스님들은 다 알고 있죠. 살, 도, 망, 기어, 양설, 악구, 탐진, 치 이렇게 해서 십악으로 알고 있죠. 이 십악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을 상간다. 곧 보살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상갑니다.
소살은 몽둥이와 칼과 적을 버리고 부끄러움을 알고 중생을 가엽게 여기고 연민심과 자의심으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유익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며 살아있는 생명을 해친다는 것은 생각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생명 있는 다른 중생들의 몸에 고의로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불살생이라고 아주 짤막하게 알고 있어요. 자, 십지경에서는 불살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하는데 내가 이 산스크리트를 다 하면 시간도 안 되고 산스크리트를 모르는 사람은 겁을 내시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 문장만 야두따 뿌라나 뿌라나 띠빠따 뿌라나 아띠빠따 뿌라나 아띠빠따 뿌라띠 위라또 바바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뿌라나라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고 아띠빠따 과일을 이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 떨어뜨리는 것. 그래서 떨어뜨리는 것을 아띠빠따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떨어뜨린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되겠죠. 생명을 죽임. 근데 딱 T자로 끝났어요. 이거는 탈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격은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뿌라띠 뭣뭣에 대하여 그런 뜻이고 뭣뭣에 대해 위라또 그래서 이 비라또는 절제 그런 뜻이에요. 절제 바바띠 뭣뭣이 되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삼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살은 사느냐면은 중생을 가엽게 연민심과 자애심으로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서 심지어는 꿈에서조차 다른 중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어떨 만큼 내 자식이 불행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꿈에서조차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실제로 다른 생명들을 해를 끼치는 일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살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불여이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 않은 것, 취하는 것을 삼가고 스스로의 가진 것에 만족한다. 또한 보살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을 삼가니 스스로의 재물에 만족하고 타인의 재물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연민심을 가진 그는 타인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타인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훔칠 마음을 일으키거나 풀잎이라도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타인의 생필품에 대해서는 말을 무엇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첫 문장만 한번 보자고요. 아닿다, 아닿다, 닿다가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지, 아는 것.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다나, 취하는 것을 으로부터 트가 되면 탈격이라겠죠. 취함, 주지 않은 것을 취함으로부터 뭐뭇에 대해서 밀었다, 절제, 그것을 삼가하는 것을 깔루, 인디드, 뿌나 바바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지 않은 것, 취하는 것을 삼가고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저기 했는데 스스로 가진 것에 보살은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빵 한 짝을 가지고 있던 심지어는 그 어떤 그 상황에 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누워 있더라도 자기의 현재 그 상황에 만족함을 아는 것 만족함을 아는 것을
산뚜또라고 하는데 왜 만족함을 아는가? 이 세상에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내가 쌓은 것, 내가 보시한 것, 내가 노력한 것의 과보로 인해서 나의 현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내가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불공정한, 불공평한 그런 세상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내가 심은 것의 결과이고 과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자, 여기까지 나오면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것은 숙명론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숙명론이고 이미 과거는 그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금 현재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생각하고 뿌라야뜨나바다 지금 나의 현재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 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숙명론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남이 주지 않은 것은 풀잎이라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불투도 불려이치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잘못된 용맹의 행위를 삼간다. 또한 모사는 헛된 음행을 삼가니 자신의 아내에 만족하고 타인의 아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이 취한 여인, 타인의 아내, 나아가 종성의 표시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여인에 대해서도 욕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물며 두 길과 길이 아닌 곳의 성교에 대해서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보통 비구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불사음이 나오거든요. 불사음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조금 내용이 다르죠. 불사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죠? 불음이 나와요. 비구계에서는. 비구계에서는 불음이 나오는데 비구비구니계에서는 여기에서는 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사음이 나와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재판자들의 가르침. 여기 십지경의 가르침은 우리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아예 처음부터 비구를 위한 그런 이제 출가자를 위한 가르침인데 이 대승경전들은 다시 그렇게 변형을 할 것 없이 사부대중이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그렇게 목표로 삼아요. 가나라고 하죠. 사부대중의 수행을 저기 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불음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제가자들은 이것은 따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제가자에게 맞춰서 불사음이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세의 중생들의 세계를 예상하고 불사음이라고 그렇게 그 했는지도 모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노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을 앞줄에 산스크리트를 까마 미짜짜랏 뿌라띠 위라따 깔루 뿌나 바바띠. 그래서 까마라고 하는 것은 오용락 음역이 되죠. 그래서 미짜 잘못된 그래서 삿되고 잘못된 그 음역을 아짜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삼가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스바다라 산투스타 라고 해서 산투스타는 만족하다 라는 뜻이고 스바다라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한 명에 만족해야 된다. 빠라다라 다른 배우자에 대해서 빠라다라 다른 자야 배우자에서 아나빌라시 추구하지 말아라. 다른 배우자가
나의 금생에 내 인생에 태어나서 최고의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의 배우자일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불싸움의 십지경의 해석이죠. 네 번째, 진실 아닌 말하는 것을 삼간다. 또한 보살은 진실 아닌 것 말하는 것을 삼갑니다.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때맞춰 말하고 말한 바 그대로 실천하고 나아가 꿈에서조차 견해나 인지한 내용, 좋아하거나 판단하고 고찰한 것 이외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고의로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경지가 되고 수행을 한 사람도 이거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 늘었다. 안 늘었다 봤잖아.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프라띠 비라토 깔르뿌나 바바띠 삼가합니다. 사띠아바디 진실한 말, 붓다바디 사실적인 말, 깔라바디 때를 맞추어서 하는 말, 얕다바디 그와 같이 있는 상태를 여실하게 디스크라이빙, 여실하게 설명하는 말, 따따바디 그와 같이 하는 말, 이와 같은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 라고 하는 거죠. 소 안따사, 소 그 사람은 안따사 안에서 스바쁘나 안따라갔또, 스바쁘라가 꿈이에요. 안따라갔또 꿈에서라도 앞이 역시 비니다야 드르스담, 꿈에서라도 자기가 드르스딤 본 것이나 그 다음에 크샨팀 인지한 내용이나 루찜 좋아하거나 맞딤 지혜로 판단하거나 브렉샤 고찰한 것이나 미삼바다나 아비뿌라요. 그래서 산바다 바른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자, 바른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은 꿈에서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견해나 그 다음에 인지한 내용이나 본 것이나 좋아하거나 판단하고 고찰한 것 그것만 말하고 그 외에 덧붙여서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불망어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내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잊어서는 안 돼요. priority, the law of priority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law of priority,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이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악을 범해야 될 때는 그 두 개의 그런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해야 될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보다 덜 악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진실을 말해서 어떤 사람이 죽게 되거나 어떤 사람이 모함을 받거나 하는 경우라가 온다면 그럴 때는 차라리 거짓말을 하는, 그래서 law of priority예요. 그 악업의 강약에 의해서 그 중에서 두 개의 선택이 주어졌을 때는 약한 것을 선택한다. 요거는 여러분이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이
이간질하는 나라기를 삼가한다. 또한 모세는 이간질을 삼가니 중생들이 분열이 없고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듣고 저기로 가서 말해 그들 사이를 갈라놓지 않고 저기서 듣고 여기에 말해서 이들 사이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화해하면 이간하지 않고 불화가 있으면 조장시키지 않고 이간에 흐뭇해하지 않고 이간을 즐기지 않고 진실이건 진실이 아니건 간에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간에 대한 산스크리트 원어는 비슈나바짜낫 이가 되는 거예요. 비슈나바짜나가 이간하는 왔잖아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삼가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한 가지만 설명을 하면 진실을 말해서 이간하는 경우가 생길 때 여러분들 진실을 얘기하면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이간이 돼. 자, 이럴 때는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거짓을 말해야 될까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간의 소지가 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에요. 아니면 그럴 때는 진실을 말해서 이간하는 것보다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악이 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거짓말하기를 삼가합니다. 또한 모세는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합니다. 거짓말, 남을 괴롭히는 말, 남을 성나게 하는 말, 타인을 매도하고 타인을 화나게 하고 낮춰 보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저속하여 존중하지 않으며 듣기에 좋지 않고 듣기에 행복하지 않으며 분노에 의해 촉발되고 심장을 태우고 마음을 불태우고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유쾌하지 않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의 흐름을 파괴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러한 언어를 버리고 물은 온화하고 유연하고 유쾌하고 쾌적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유익하고 듣기에 좋고 귀에 즐겁고 흐뭇하고 자애롭고 상냥하고 명석하고 식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근거가 있고 많은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고 분별에 의해 얻어지고 중생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고 적정하며 마음에 용기를 주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정화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러한 언어를 말합니다. 이거 번역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 이게 유의어잖아요. 온화하고 유연하고 유쾌하고 쾌적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이거는 초기 경전에서는 볼 수 없는 그 화려한 수식 이것은 이제 불교 문학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대승경전에서만 볼 수 있는 화려한 그런 그 언어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십악참회 중에서 거짓말이 악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구가 지금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빠루샤 맞잖아. 이라고 그래서 빠루샤 굉장히 거칠고 그 다음에 다듬어지지 않은 말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불교는 무엇이냐면 부디 플러스 그래서 이 깨달은 자, 붓다는 붓디만뚜, 이 붓디, 지성을 갖춘 자가 바로 붓다예요. 그래서 붓다는 붓디 플러스 만뚜예요. 그래서 붓디를 소유한 사람. 그래서 붓지는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 지성을 갖춘 사람을 붓디라고 하거든요. 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인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예의 있고 굉장히 교양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6번은 거짓말. 다음 7번. 꾸민 말, 잡담하기를 삼간다. 또한 보살은 꾸미는 말 하는 것을 삼갑니다. 잘 생각한 후 말을 하고 때가 되어 말하며 사실과 옳은 것을 말하고 법답고 이치에 맞는 것을 말하고 계율에 맞는 말하고 이유가 있고 신중한 말을 때마다 하되 과거에 있었던 역사에 관련된 말도
수행에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산란한 말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꾸민 말 가운데에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에 관련된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처음 배울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승려들 치고 역사에 대해서 일각에는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지대방에 앉아서 그 다음에 강의를 할 때도 역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꾸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는 역사에 관련된 말이라 할지라도 수행에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이라는 거 하나의 센터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에 관련된 거는 역사에 대한 것도 말하는 것도 그것으로 잡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꾸민 말에 해당하는 것이 삼빈나, 삼빈나, 뿌랄라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른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한다면 삼, together, 같이라는 뜻, 빈나, broken, 그래서 broken, 그래서 깨진 언어예요. 깨어진 언어. 원래 직역하면은 깨어져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박삭 깨져버렸어요. 아무런 소용없어. 그러니까 쓸모없는 말이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말, 수행에, 무엇에, 남의 행복에, 그 다음에 자기의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그것을 시주밥을 얻어먹고 3시간이고 5시간이고 막 시간을 들여서 막 얘기하는 거, 그게 제가인들에게는 악이라고 제가인들 계율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인들에게는 악이 아닌데 출가자가 되어서 시주밥을 먹고 출가를 했다는 것은 오직 수행에만 매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근데 수행을 하지 않고 3시간이고 5시간이고 그런 이제 그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삼빈나 뿌랄라빠. 그래서 꾸민 말, 이제 그것을 이제 잡담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잡담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해석을 선호해. 그래서 가로 열고 집어넣었어요. 근데 종래에는 꾸민 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잡담이라고 하는 것은 빈나, broken, 그러니까 useless한 이제 그런 말에 해서 쓸모없는 말에 해당하는 잡담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8번. 타인의 즐거움, 재물 등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또한 보살은 탐욕을 버립니다. 타인의 소유, 타인의 용락, 타인의 재물, 타인이 얻은 필수품, 타인이 소유한 물건에 대하여 탐욕을 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타인의 물건이 나의 것이 되었으면 이라는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구하지 않고 바래지 않고 탐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탐욕을 버린다고 할 때 이건 스님들도 그 다음에 스님들이 제가자에게 설명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이 욕기에는 탐욕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세계에 와서 탐욕을 버리라라고 하면 굉장히 그 비이성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조건이 그렇게 붙는 거예요. 뭐냐면 아나비띠아, 아비띠아가 탐욕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서 탐욕을 이렇게 갖지 말아야 하는데 뭐냐면은 빠레스베수, 남의, 빠라까메스, 남의 오용락. 남이 오용락을 즐길 때 중간에 들어가서 그것을 빼뜨려 챙기지 말고 빠라보게수, 여기에서 애수로 끝나는 것은 이제 그것은 로케티브, 척격이 되죠. 자, 그래서 남의 보호가 남의 재물이에요. 남의 재물에 대해서 남의 그러니까 오용락과 남의 재물과 그 다음에 남의 우빠까라, 남의 그런 이제 필수품,
그런 거에 대해서 탐욕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남이 현재 즐기고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탐욕을 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은 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타인의 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그 뭐랄까 바람, 이것마저도 이것도 이제 남의 것에 대해서 바라는 거죠. 그래서 탐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즉 전체적으로 여기서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남이 소유하고 남이 즐기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거나 그랬으면 하는 그 원망, 원하고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주인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노력을 해서 쟁취하는 것, 이런 것은 탐욕이라고 하지, 여기에서는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부처님이나 열반의 경지에서는 탐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십선과 십악에서는 노력을 해서 어떤 것을 쟁취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자, 9번, 10번만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거기가 없는 마음을 맺다. 또한 보살은 미워하는 마음을 여입니다. 모든 중생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 도우려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편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일체 중생은 모두 다 이익되게 하는 연민의 마음을 지니고, 무릇 성냄, 원한, 분개, 오염, 미움, 분해, 흥분, 분노 등의 이러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무릇 이익을 주고 자애를 수반하며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한 생각과 구찰들을 따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야빤나, 뭐뭐가 아니다. 부야빤나라고 하는 것은 적의예요. 부야빤나 찢다. 적의의 마음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적의의 마음을. 이제 왜 적의의 마음을 내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모든 대중들의 그 에너지가 드로잉, 드레인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저기하면 내가 업이 될 것 같아.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